동성화 수술 경험이 많은지 후기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 꼭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. 세 번째 주의사항은 수술 전 피검사를 통해 고양이가 마취를 해도 괜찮은지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데요. 최근에도 이 마취 쇼크로 인해 죽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.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수술 전에 피검사를 통해 마취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네 번째 주의사항은 수술이 잘 되었다면 염증이나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처방받은 약을 잘 먹이고 네카라를 치워줘서 수술 부위가 안전하게 아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상당히 많은 주의사항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화 수술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성화를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동물병원의 주된 고객님들은 개님들이었습니다. 지금도 뭐 개님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양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.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 아니지만 과거 경험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일부 사고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이때 사고는 보통 마취 부작용이나 수술 후 염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.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동물병원들은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여서 이런 사고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요. 다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하길 원한다면 해당 동물병원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지 잘 알아보고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. 최근 동물병원들마다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라면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중성화 이후에는 고양이들이 급격히 살이 찔 수 있으니 식단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고 사냥 욕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혹은 게으른 고양이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 놀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고양이 중성화, 평화의 시작입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고양이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